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후젠성은 당나라 시대 후조우와 젠조우를 합쳐 관찰사를 파견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고대의 칠민 또는 팔민 부락의 근거지였기에 성의 약칭이 민입니다. 5대 십국 시대에는 관찰사의 동생인 왕심지가 민나라를 건국하기도 했으며, 명나라 말기에는 가문과 반청 운동에 실패한 정성공이 이곳으로부터 타이완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후젠 남부의 민상은 예로부터 4대 상방으로 꼽힙니다. 지금도 후젠의 수도인 후조를 비롯해 샤먼은 상업과 무역도시로 유명합니다. 장조우 시내를 걸어서 지우룽장 방향으로 갔습니다. 동서로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웨이쩐 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올 때 본 높이 솟은 누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이쩐 거는 일명 팔계루라 불립니다. 52m에 이르는 3층 누각 안에는 장방형의 암석이 팔각형으로 좌세를 틀고 있고 음양팔계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 누각 바로 옆에는 아주 독특한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검붉은 벽에 제천궁 마조묘라 적혀 있는데 지붕 위에 조각된 문양들을 보면서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양옆으로 바라보고 있는 두 마리 용, 좌우로 또 다른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다른 자세로 날아오를 듯 서 있습니다. 금빛 비늘, 붉은 머리와 꼬리, 초록빛 뿔을 지닌 용입니다. 정말 원색적인 색감을 가지고 이다지도 용롱한 상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아래 아홉 명의 노인, 장수, 여인 형상의 사람들이 말, 사자, 호랑이, 코끼리, 산양 등을 타고 있는 모습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동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사당이길래 이런 지붕이 탄생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천상 성모 천후라고 하는 마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중국 곳곳에 있는 수많은 티엔허궁의 주인공이 바로 마조인 것입니다. 전설처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마조의 이름은 임묵으로 알려져 있고 바다의 신으로 불립니다. 후젠 지방의 선원이나 어부, 상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녀가 승천해 바다를 오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민간 신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녀는 송나라 시대 후젠성 명문 귀족 집안의 일남육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일찌감치 글을 배워 사리에 밝고 능통했다고 합니다. 16세가 되자 신령한 아가씨이자 용왕의 딸로 불리게 되었고 28세 때 사람들에게 기적과 예언을 남기고 승천했다는데 바다의 애군을 관리하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이 됐다고 합니다. 후젠성 남부지방에서 유래된 이 민간신앙은 타이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타이베이 동북쪽 해안도시 지룽시에는 산 위에 11개의 분궁이 있는 거대한 신궁이 건립될 정도로 그 신앙이 뿌리 깊다고 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륙 곳곳에도 마조 사당이 있는데 칭다오, 티엔진, 산하이관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조묘 입구로 가니 정문에 자후장대라는 금도금 편액이 눈길을 끕니다. 편액 주위도 단순하지 않은 멋진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편액은 타이완 지룽시의 마조 사당에서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룽시 사람들의 선조는 다 이곳 장조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하니 신앙의 뿌리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한가운데 천후 마조가 마치 용왕이나 황제처럼 서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해와 달을 주무르고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붉은 빛과 금빛이 휘황찬란해 눈이 다 붉어질 정도입니다. 기둥마다 용이 휘감고 있고 벽에는 등 뒤에 깃발을 꽂은 장수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금빛 찬란한 치장을 한 자그마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본두공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의 이름은 백본두로 명나라 시대 항해사인 정화부대의 부하였는데 항해 도중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하고 살았던 최초의 필리핀 화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 5층 쌍탑 옆에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하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전통 민간 신앙 사당 옆에 있으니 아주 낯설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팔괘루와 마조묘, 교회 예배당이 시야에 한꺼번에 들어오니 묘한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젠성 장조우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신화루 거리에는 원창이라는 팻말이 붙은 누각이 서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웅장한 누각과 성문이 자리 잡고 있다니 정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선정된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장조우 옛 역사문화 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작은 골목을 꽉 채운 크기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멋진 글씨로 도관고금과 덕배천지라고 적힌 폐방이 나타납니다. 이 골목에 공자의 사당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5,000평방미터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지금도 작지는 않지만 찾는 사람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청띠엔 앞에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공자의 석상이 인상적입니다. 돌 하나를 통째로 깎은 듯한데 장신인 공자의 부리부리한 눈매와 턱수염, 양손을 도포자락에 감추고 오므린 모습까지 참으로 반듯해 보입니다. 헌데 왠지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인자한 인상입니다. 치푸의 꿍푸에 있는 공자 모습이 호나우 등료를 닮아 앞 이빨이 튀어나온 것과 아주 비교됩니다. 연분홍 빛깔의 꽃으로 꾸며놓은 모습이 단아해 보입니다. 플라스틱 모형의 파인애플, 바나나 등 과일이 놓여있고 매번 녹차 공양을 하는 듯 찻잔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공자상 아래에는 기린 조각상 두 개가 나란히 서있습니다. 거북 등에 한 발을 딛고 있는 학조각상도 있습니다. 용 문양이 휘감고 올라가는 모습에 석주들만이 옛 위용을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로 만든 폐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나라 시대인 1605년에 만들어진 상서탐화폐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앞뒤로 각각 상서와 탐화가 각인된 폐방입니다. 글자 아래의 돌 위에는 한자도 써 있지만 고관대작이나 선비인 듯한 사람들의 행렬을 조각한 것이 아주 정밀합니다. 탐화 위쪽에는 사형이라는 글자가 있고 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높이 11m, 너비 8m의 이 돌 폐방은 꽤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삼세제의 폐방이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새로 증축한 것인지 돌 색깔들이 차이가 나는 게 다소 흠이긴 합니다. 돌 폐방 바로 옆으로는 작은 사당의 간판이 보입니다. 장조우의 가옥 구조는 죽간착이라 부르는데 집들이 모두 대나무처럼 쭉 뻗은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인기척을 해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당을 보러 왔다고 하니 들어오라고 합니다. 가람묘는 단 3평방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언제 누가 세운 것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 년은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당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다가 최근 이 지역을 역사거리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네스 기록을 조사해보니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당이 6평방미터 규모였다고 하니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사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스샹 골목 사당 입구에 세계에서 가장 작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사당 안은 정말 좁아서 가로로 팔을 펼치면 벽이 닿을 정도이고 세로는 기껏 두세 걸음이면 될 정도입니다. 문 입구 벽에는 가람의 불상이 앉아 있습니다. 가람은 중국에서 생성된 개념으로 사찰을 수호하는 신이며 관리자라고 합니다. 당나라 이후 융성한 불교 사찰을 지키는 신으로 가람신이나 가람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가람 불상은 마치 상감들이나 쓰던 모자를 쓰고 수염이 길고 도포자락이 온몸을 다 덮은 모습입니다. 벽에는 복을 염원하는 물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접복이라 적힌 장신구는 중국 서민들이 사는 집에 걸려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벽걸이 시계도 하나 걸려 있고 입구문에도 빨간 종이에 풍조운순대 사복이라 쓴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바람과 비를 잘 다스려 큰 복을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데 열심히 청소를 하는 중이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사거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상업거리였던 곳이라 그런지 백년노점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게가 있습니다. TNE라는 이름의 약방도 있습니다. 러추어샹 골목으로 들어서면 다른 곳에 비해 거리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집들도 꽤 넓으면서 단층 구조인 것이 일반인들이 살던 곳은 아닌 듯합니다. 이 부근은 짱조우 관청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골목 끝머리에는 쥐샹위엔이라는 팻말이 붙은 집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화 향기가 그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은 향긋합니다. 짱조우는 역사 문화가 풍부한 도시답게 팔계를 가진 누각, 민간 신앙인 마조 사당과 기독교 예배당이 공존하고 유교 사당과 불교 사당을 함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도시였습니다. 푸젠성 수도 푸조우에 도착해 지도를 폈습니다. 역사 문화 도시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무리 지도를 봐도 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내 번화가 근처의 삼방칠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헌데 대도시 치고는 도로 표시가 엉망이라 한참 헤맸습니다. 가로 세로 몇 번 돌고 나서 보니 번화가 한쪽 귀퉁이의 골목 입구에 타샹 팻말이 조그맣게 보이고 경비원인 바오안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푸저우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시내 문화 거리에 세 곳의 폐방과 일곱 곳의 옛 골목이 명나라 시대부터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중 한 골목이 바로 타샹입니다. 일곱 곳의 골목 중 한 곳을 찾았으니 다 찾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 사이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전선이 마구 엉켜 있습니다. 바로 10m 거리에 세계적 패스트푸드점들이 즐비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집집마다 인기척이 거의 없어 보이고 문은 꼭꼭 닫혀 있습니다. 부서진 집들도 군데군데 보이는 것이 다정다감한 전통적 골목을 예상한 것과는 완전 빗나가고 있습니다. 100여 미터에 이르는 골목길을 다 지나면 아주 앙증스러운 8층 탑이 골목 입구의 지붕 위로 살짝 보이고 그 아래 타샹이라고 쓴 곳이 나타납니다. 가만 보니 탑의 아랫부분 반 정도가 토막난 상태로 걸려 있습니다. 언제 탑이 만들어졌는지 또 어느 때 탑이 반토막 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1950년대에 이르러 이곳 입구 지붕에
고정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골목의 도로는 완전히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집들은 부서지고 거의 철거 분위기입니다. 거리의 한 가게 주인을 대상으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분위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진팡 폐방이 있는 골목으로 빠우한 복장을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라고 묻길래 외국인인데 여행 중이라 했더니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꽁한 경찰도 아니고 줄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곳은 촬영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표시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일이 꼬입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더 이상 여권 보자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데 외국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하기에 눈치를 챘습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강제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난공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호수가 있고 풀이 우거진 멋이 있긴 하지만 좀 썰렁합니다. 공원에는 술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아마도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듯합니다. 호수를 삥 둘러보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북이, 뱀, 코뿔소를 비롯해 각종 공룡들이 호수 주변에 가득 늘어서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한 손에 먹이를 들고 입으로 뜯어먹고 있는 흉측한 공룡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동물 조각상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세운 곳일 터인데 굳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푸조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히 힘만 뺐습니다. 삼방칠향을 어렵게 찾아갔지만 철거 중인 현장에서 느닷없이 여권 제시까지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부자 동네 푸조인이 자금을 투자하되 제발 다 때려 부수는 재개발이 아닌 전통 문화를 보존해 옛 것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